안녕하세요. 닥터맘마스 의사 이연경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잔다는 것은 몸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죠. 이건 강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아지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면 너무 많이 자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평균 수면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입니다. 사람에 비하면 수면 시간이 길어요. 강아지가 잠을 잘 때 80%는 얕은 수면 상태입니다. 몸은 휴식 상태이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죠. 깊은 잠을 자야만 몸도 뇌도 쉴 수 있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있어 보면 자는 줄 알았는데 보호자의 발소리, 작은 소리에 몸을 일으키거나 귀가 움찔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얕은 수면 상태인 거죠. 강아지 평균 수면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 수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기 때 잠을 많이 자는 것처럼 새끼 강아지 평균 수면 시간은 성견보다 깁니다. 보통 15시간에서 18시간입니다. 새끼 강아지들은 배울 것도 많고 호기심이 많아 여기저기 탐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죠. 강아지와 놀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면 시간을 방해하지는 마세요. 깨어나면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세요. 생후 1년이 지나면 평균 12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이는 노령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늦기 때문에 더 많은 수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이 든 강아지 평균 수면 시간은 12시간에서 18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은 강아지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쯤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이 늘었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트레스 상태인지 확인해 주세요. 스트레스 상태가 길어지면 무기력, 많이 자도 계속 피로함을 보입니다. 산책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최근 환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우울증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위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면 시간이 길어진 것 외에 다른 점이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질병과 관련하여 수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수면 시간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 외에도 힘이 없고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예민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아주 중요하죠. 강아지 숙면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으로 자는 시간을 지켜주세요. 둘째, 낮 시간에 햇볕을 쬐주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낮 시간에 산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숙면을 위해서 잠자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배변 공간에서 먼 공간이 좋고 사람의 왕래가 적어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또 조명이 어둡고 아늑한 곳이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주어 숙면에 도움을 주며 바닥은 항상 따뜻하고 푹신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람보다 원래 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강아지가 많이 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수면 시간이 훨씬 길어지거나 무기력함과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질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숙면은 아주 중요하죠. 잠을 잘 자야 몸도 마음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 요즘은 강아지도 불면증과 수면 과다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잠을 잘 자는지 꼭 잘 살펴봐 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수면 시간 편이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